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거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줄지가 몇 개냐? 뭐? 모조리다 닦아줄게. 난 딴지에서 최저가로 팔아. 이거 정말 전설의 누룽현미를 알만하구나. 앰푸드 누룽현미, 지금 딴지 마켓으로 오시면 전설의 누룽현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각하 배웅 방송이 아니라 배웅한 방송. 고마해. 너무 짠 거 같잖아. 다스베이더 제 15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욕쟁이 김영민. 아유, 반갑습니다. MB가 들어가셨는데 아마도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되겠죠. 예. 주진우는 취재 갔어요. 예. 뭐 출국했다, 입국했다, 다시 출국했다, 다음 주 말까지 계속 그런 일정을 알고 있고, 주진우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자, 우리 각하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네.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 처음 보는 건데? 뭐야?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거 아침에 찍은 거야? 아침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직 대통령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말은 왜 안 하다 안 나와? 니 조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출석 장면 라이브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큰 일이기 때문에 딴지일보를 투입해서 아무것도 취재할 게 없는 거야. 한편에 수북화야, 수북화. 취재할 게 없어요, 취재할 게. 아무런 메시지도 없고, 굉장히 비겁한 멘트를 날려갔죠.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 할 말이 있으면 해야 하는 거고, 하지 않을 말이면 말도 꺼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겁하고 겁이 많고, 사람을 못 믿어서 이때까지 살아남은 거거든요. 뭐 일을 맡기더라도 다 쪼개쪼개, 서로 일을 모르게. 하나 걸리잖아요? 걔만 보내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고 하고. 항상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왔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걸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지. 모두가 다 걸렸으니까 보낼 방법이 없는 거야. 다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한 건만 걸렸다, 그럼 이번에 또 빠져나갔을 거예요. 걔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주변 정황을 모두 다 조작하고, 또는 뭐 증인을 사고 돈을 주고 해서 빠져나갔을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항상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포토라인에 서서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일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뭐 품이나 아니면 뭐 자존심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도 안 보여. 전만이에요. 너 이름이 뭐지? 다음 주에 오늘 출두했을 때 발언을 갖고 한번 새로운 연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원소스가 없어서. 예. 법률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음 주 중반쯤 아마 영장이 늦어도 그때까지는 청구가 되고 목요일 금요일쯤에는 실질심사를 통해서 갈지 말지가 결정될 것 같다. 주말쯤에는 뭐 이야기를 김용민의 정치쇼에서 예, 오늘 다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진우는 삼성 관련 취재를 갔어요. 예. 삼성은 원래 항상 권력 뒤에서 권력을 통해서 뭔가를 움직였는데 이제는 자기들 앞을 가려줄 권력이 없으니까 막 직접 움직여요. 예. 전 다음 대선에 이재용 씨가 출마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 이번에 주진우가 확인한 건 삼성이 이명박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줬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또 따로 줬다 하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예. 주진우가 싸가지는 없는데 사기는 안 치거든요. 싸가지는 없어요. 그걸 확인한 것이고. 아니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어떻게 돼? 처벌은? 삼성이 줬다는 거지. 줬다는 거예요? 네. 김영란법 위반인가? 여튼 출국 전날 밤에 이제 만났거든요. 만나면서 사실 신세한탄 했어요 둘이서. 씨발 인생 족같다고. 이번 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포토라인을 쓰게 되는데 그 현장에 가시죠? 못 갈 것 같습니다. 중요한 취재가 있어서 제가 지금 어디 급히 출장 가고 있습니다. 공항 가는 길입니다. 이명박 포토라인 보겠다고 우리가 한 9년, 10년 달려왔는데 자 어쨌든 주진우 응원해 주시고 삼성이 따라 붙었겠죠? 최근에 좀 심상치 않다. 자기한테 오는 뭐 연락이나 뭐 책상 위에 그러다 죽는 수가 있다는 건 뭐 이런 메모 두고 간다든가 메모를 두고 갔어 메모를 최근 기술 하나 짧은 거 소개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난 방송 내용이잖아요. 제가 한 말을 완전히 뒤집어서 왜곡한 거거든요. 순서를 바꿔서. 근데 이거 연합뉴스에서 시작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연합은 팩트를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서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JTBC가 박수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 왜 한쪽 지역만 나오냐. 내가 한 말은 이게 아니야. 응? 내가 한 말은 완전히 거꾸로야. 불만이 있는데 근데 JTBC는 박수를 받아야 한다는 거거든. 거꾸로거든. 그리고 한쪽 진영만 나온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럼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아 씨발 완전히 반대잖아. 아니 굉장히 흔한 기술이긴 해요 이게. 흔한 기술이긴 한데 근데 다스베이다는 인터넷에 멀쩡히 떠 있잖아요. 긴 내용도 아니야. 3분만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기술 들어온 거거든 이거. 완전 사기인데. 이런 건 과거에도 많았어요. 김어준을 씹는 패턴이 있습니다. 제목만 봐요. 보질 않아. 그리고 막 질러. 문제가 되면은 막 그 시민들이 아 당신이 이게 다 읽었냐 다 들었냐 이렇게 나오면은 그땐 듣습니다. 그러더니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다. anyway,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중요해요. 나도 똑같이 당했거든. 아 이거 뭐 진짜 뭐 원래 예전부터 그래왔고 매뉴얼이 있나 봐 이게. 네. 학대 재생산 되면 사실 누군가 끊어줄 법도 하잖아요. 들어봤는데 그거 아니라고. 들어봤는데 그거 아니라고 확인한 기자들도 기사를 써주진 않아요. 어? 왜냐 김어준 두준하면 좀 폼이 안 나니까. 섭섭하거나 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뭐,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화는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연합뉴스를 통해서 이런 기술이 들어오니까 신선해요. 이런 후진 기술은 더 이상 안 쓸 줄 알았거든요. 아, 얘 죽이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아니 이거 뭐 투덜대는 건 그만하고 내가 아니, 선배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김호준 저 정도 말했을 거 틀림없어 씨발 이렇게 생각하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지. 거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왜 지금 이런 오래된 기술을 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건 여기까지고. 저 이제 드디어 이제 경험을 하는구나. 나는 검사 관련해서는 항상 그래왔으니까. 근데 신선하다는 이유가 이거 굉장히 올드한 방법이고 대단한 기술도 아니거든요. 여기 낚이는 사람도 있고 다 찾아보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왜 필요하냐 이거죠. 이 시점에. 그 지점에 대한 주목합니다. 왜 지금 이걸 필요로 할까? 아직 선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일찍이잖아요. 씨발. 그래서 하여튼 주진우한테 일어난 일도 심상치 않고. 다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음침한 팟캐스트? 그렇지. 김어준은 평생 음침한 곳에서 팟캐스트나 하라. 야, 그 당 소속도 여기 와서 많이 했어. 아, 그런 건 귀엽지 그냥. 음침한 스튜디오에서 평생 팟캐스트나 하라. 그런 건 귀여운 거고. 자, 이 시점쯤에 준비해야 할 일이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 이번 지방선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가 안 중요한 적이 어딨어. 총선이 안 중요한 적이 어딨어 하겠지만 이 지방선거는 다음 대선판을 새로 짜는 기점이에요. 이 의미를 보면 보수에는 후보가 없어요. 지금 유승민은 너무 스스로 똑똑해서 이런 이 컨트롤 타워 말을 잘 안 듣는 스타일이고, 그 안철수 대표 정도가 딱 좋은데 손잡기, 그 국민당 뻐개고 막 호남 버리고, 그래서 이쪽에 붙는 그림을 만들어놨잖아요. 지방선거 이후 보수의 재편의 밑그림을 이제 짜놓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막 개헌 반대하잖아요. 원래는 걔네들이 개헌하자고 그랬어요.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음 대선을 위한 권력 분점의 그림이 안 나온 거예요. 예전에 막 제3지대니 막 할 때는 네가 총리해, 응? 네가 뭐 외치해, 내가 외치하고 내가 대통령하고 권력 분점의 그림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개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걔네 입장에서는. 구도가 쓰면 거기에 맞춰서 개헌하자고 이제 치고 나올 거예요. 다시. 이 개헌하는 것이 우리의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게 시뮬레이션이 안 되니까 미뤄지는 거죠. 그렇죠. 다음 대선 그림이 잘 안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기가 나오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네, 여기서 잠시 제가 여담을 하면은 편집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나갑니까? 해봐, 씨발. 예? 그 예전에 안철수 씨가 2012년에 힐링 캠프 나갔었잖아요. 안철수도 나가고 박근혜도 나가고 문재인 대통령도 나가고. 안철수 씨가 그때 나와가지고 사전 질문지 있을 거 아니에요. 답변을 쓰고 통째로 외워왔다고 합니다. 통째로 외워왔고 예상 외의 질문, 원래 없던 질문하면은 앞에 했던 답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예. 자연인 안철수를 욕할 건 없고 정치인 안철수로서 파트너가 누가 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그림이 잘 안 쓰는 거고. 그리고 안철수 플러스 누구로 이게 상황이 만들어질지 판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게다가 또 홍준표 대표가 만만치 않게 지금 당을 꿰차고 있어요. 그것도 이 보수 재편의 그림을 그리는데, 밑그림을 그리는데 걸림돌이에요. 이 양반도 여우라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여하간 보수 재편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출발점이 지방선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대선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얼마 전에 김경수 민주당 의원한테 너 저 경남지사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남에서 승리를 해야 자기의 이제 백그라운드, 텃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남만은 사수하기 위해서 아마 경남 선거를 대표는 생명력이 굉장히 끈질긴 네. 사람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말은 막하지만 보내기에 힘들어서 판이 잘 안 짜지는 것도 있어요. 그 판을 볼 때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래서 시민이 꼭 필요하다. 너무 일들이 많다 보니 선거 개표 시스템은 아직 아무도 손도 못 대고 건들지도 않고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이번 정부의 이 개표 시스템 꼭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럼 개표 시스템을 못 믿어야 하는 겁니까? 허점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 의지와 인력만 가진다면 그 허점을 파고들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 모르게. 누군가 알게 하면 그게 되겠냐, 씨발? 그러네, 씨발. 개표 시스템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댓글 달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거 상상이나 했어요? 쟤네는 이 상상력에 한계가 없어요. 이거는 야, 이렇게까지는 안 되죠. 이게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야,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연합뉴스 김어준 이번엔 개표 조작론 음모살 이렇게 하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보내야 됩니다, 우리 김어준을. 네. 그 공적 수준에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몸빵을 해야 하는 거지. 몸빵 전문 시민의 눈 잠깐 나와주세요. 아, 이렇게 늙었어요. 아, 예. 몸빵한이라고 늙었습니다. 저는 MB 내일 들어간다는 거 보고 아, 시민의 눈을 불러야 되겠다. 2달 전부터 만나서 계속 이거 준비해야 된다고 해왔어요. 그래서 조용히 준비해왔고 오늘 좀 알리로 나온 겁니다. 예, 그 시민의 눈 3기죠. 네, 세 번째. 예, 3기는 아직 선거 시스템은 변한 것이 없다. 이거 완전 몸빵을 하는 거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무식하게 그냥 서서 밤새는 거. 24시간. 5일 동안. 개 무식하게 그냥. 거기 앞에 딱 서 있는 거 아니야, 문 앞에. 응? 아마 해방일에 가장 무식한 단체 중에 하나죠. 특별한 기술 필요 없고 가만 서 있는 거거든요. 문 앞에. 아, 그런데 말이죠. 그 진짜 위력이 대단합니다. 누가 근처에서 부정할 생각을 그 문 앞에까지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출입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용인의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 외곽, 그것도 담장 옆에 거기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담장 너머 그 반대편에서 카메라를 대고 텐트 치고, 예, 텐트 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막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아, 저 미친 놈들이 있다 저기. 진짜 미친 짓이라고 난 생각해요. 내가 그 현장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용인 선관위는 춥죠. 매우 춥습니다. 산 안에 있어서. 그 용인시청이 산기슭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기슭에 있는 선관위 그 앞에 거기서 이제 건물 옆 건물에 가가지고 했는데 몸싸움하고 멱살 잡고 하던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는 진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적폐들은 하나씩 청산해 가기 시작하는데 선거 시스템이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금단의 영역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또 거기에는 관료주의가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2,000명이 동원돼서 전국 251개 지역을 전부 다 감시했습니다. 네. 단 한 곳도 빼지 않고 다 감시했죠. 네. 과거에는 몸빵을 했지만 이제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교섭안이 38개로 나왔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교섭안을 그제 선관위에 통보했고 앞으로 청와대, 국회, 각 정당에 다 통보해서 이 38개 조항을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어떻게든 예를 들면 중요한 거 한두 개만 알려줘봐요. 예를 들면 투표지 분류기 같은 경우가 이번에 오동작을 거의 대부분을 일으켰죠. 거의 전국에 동시에 다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광주 지역은 4시간 동안 투표가 중단됐어요.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를 폐지 못하겠다고 저렇게 고집을 피니 그러면 절차를 바꾸자. 그렇지. 예,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원래 선관위의 논리는 사람이 다시 한번 일일이 확인하니까 기계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잡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기계에 넣어도 선관위 논리대로면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정말 그 논리가 맞다면 순서만 바꾸자. 그래도 이 기계를 통해 일어나는 오류들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대로 하되 순서만 바꾸자. 선관위에 이때까지 주장했던 논리대로면 못 바꿀 이유가 없어요. 기계를 했다가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니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고 일본이 그렇게 하거든요. 기계를 확인하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그걸 요구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요구가 되어 있고 또 이제 거소투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국의 거소투표소 10명 이상 거소투표가 약 1,100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거소투표가 뭡니까? 장애인 시설이나 시설들 예. 가서 하는 거죠. 그런데 예. 직접 투표소로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투표의 책임이 그 시설 기관장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설이 전국 동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일정 기간 내에 하고 싶은 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중앙선관위하고 시민의눈이 1,100곳을 모두 다 배정을 해서 참관하겠다 해서 선관위가 허락을 해서 갔는데 일정을 다 배정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시민의눈이 감시하기 전에 이미 투표가 완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시자나 참관인이 없이 거소투표가 완료돼 버린. 자유한국당과 네트워킹이 돼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많이 했죠 과거에. 많이 네. 있습니다. 아니 네.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 투표권을 그 원장이 다 일괄 행사해 버린다든가 그런 일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걸 이제 막아보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막아보려고 했더니 이미 다 끝났더라 이거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곳이. 안 되네 그거는. 하여튼 그렇게 정리해서 지금 조섭에 들어갔다. 그렇죠. 38개 조항이 개선돼야 중앙선관위 시스템도 신뢰를 얻고. CCTV는 그렇죠. CCTV는 CCTV도 들어가 있습니다. CCTV 예, 예 들어가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되거든 그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CCTV와 시계. 예 시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존나 원시적인 시계. 저 초침이 돌아가는. 그렇지. 시계. 그런데 그 개선 사항이 저희가 이번에 교섭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아니야 초침이 돌아가고 그 밑에 디지털 날짜가 표시돼야 돼. 예 맞아요. 같이. 반드시 있어야 돼. 24시만 돌리고 나면 똑같이 돌아가잖아. 응? 이번에는 아예 선관위 구역 내에 지역 선관위 251개 구역 내에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걸 아예 모델링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을 해서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지금 되어 있는. 이제 시민의눈은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아니고 계속 준비해 왔고. 지금 나올 타이밍이 돼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그 시민의눈이 그 감시병에 걸린 사람들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모론에 젖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초종파 운동이고요. 촛불혁명 이후에 국가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것이 트렌드더라. 이게 저희가 미쳐서 감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5만 미치기도 했지. 네. 밑에서 감시하겠습니다. 시스템들이 전부 오픈돼서 시민들이 곳곳에서 참여하는 것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특별한 건 아니다. 이제는 계속. 자, 그럼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선거운동 밀착 감시 활동이 이번에 추가된 겁니다.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 전면 밀착 감시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좀 무식하잖아요. 네. 모든 후보를 카메라 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24시간 해서 아예 선거운동의 적폐를 시민이 직접 뿌리를 뽑자 이번 참에. 더더욱이 이번에는 사람들 진짜 허위사실 유포, 국가기밀 누설, 비방, 폭로, 특히 지역감정, 가짜뉴스, 예, 가짜뉴스 이거 모조리 촬영해서 경찰과 중앙선관위와 경찰 다 연계해서 그냥 토수 그 즉시 고발 조치해서 즉시 수사를 단행해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이렇게 교섭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계 꼭 네. 들어가야 돼. 시계. 시계는 이번에 꼭 들어갈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일상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했어요. 중앙에 상근자 한 명도 없었고요. 비용도 제로였는데 모금으로 시작했거든요. 너무 불안해. 그래서 자 땡큐 먼저 하고. 전국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네. 빨리 해 그러면. 네, 그래서 중앙에 사무실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상근자도 있어야 되겠고 저 혼자 하기가 이제 힘들어요. 액벌이 나온 거 아니야 지금. 많이 활동에 가입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010-9629 그렇죠. 2500번이고요. 전화번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 전화번호만. 010-9629-2500 문자 주십시오. 010-9629 010-9629-2500번. 예. 010-9629-2500번. 아니, 근데 이 모두가 거의라고 하죠. 거의 모두가 입고 있었는데 이 시민의눈 조직은 계속 조직을 다져왔어요. 다 입고 있을 때 다시 등장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그만큼 준비되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이 시민의눈 도와줘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예. 밤잠 없으면 됩니다. 근데 선거 시스템은 네. 굉장히 단순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이 시스템이 후진적이라면 선진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맞거든요. 가장 원시적으로 그렇죠. 누구나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인식해야 되는데 독일처럼 해야 돼. 예예. 예. 지금 굉장히 대부분의 유럽 국가처럼 해요. 투표하고 예. 거기 까고 사람이 세고 그게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냐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으니 일단 그 전까지는 몸빵하는 겁니다. 몸빵하는 것이고 이분들을 꼭 도와줘야 된다. 자, 끝!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잊고 있을 때 이거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사실 지난 대선 때 이렇게 지키시는 분들 만나뵀는데 밤 12시에 갔는데 여성 두 분이 거기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아요. 네, 항상 아이씨, 남자 쓸모없다 생각하는 게. 최강의 전투력은 50대 중반의 여성들이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 네. 시민의 눈 관계자분들께 욕설 강의를 좀 한번 해볼까.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목소리로 무슨 욕 흉내내는 것이 있던 거예요. 예, 나쁜 신문 보지 말고, 예, 나쁜 영상 찍지 말고, 예, 그리고 이 다다못해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하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예, 욕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해보세요. 님이 시벌로만 싸우려 우리는 싸우려. 자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특히 남성분들이 이 조직은 그냥 누가 큰 돈을 쾌척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몇만 명씩 모여있거든요. 자기 일상 하다가 선거 됐다가 지금 막 모여서 이거 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도와줘야 됩니다. 자.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1800-9222 착한 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구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PP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광고는 엠푸드의 누룽현미, 초등 딸내미가 있는 사장님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개발한 누룽현미. 네, 여러분 현미 좋은 거 다 아시죠? 당뇨 환자들에게 쌀밥보다는 현미밥이 좋은 예 이유 잘 아실 겁니다. 영양 만점이기 때문인데요. 자, 맨날 먹는 그 밥이 개밥은 아닌데 자식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허겁지겁 밥을 먹게 됩니다. 자, 누룽현미 맛이 나는 고소한 누룽현미를 직접 먹어봐야 그 맛을 합니다. 자, 여러분 누룽현미 맛. 예, 우리 육식을 좋아하는 김어준 총수조차도 밥을 안 먹어요. 보니까 같이 밥을 먹어봤는데 이 양반 고기만 먹습니다. 고기만 먹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보면은 고기만 없고, 예, 고기만 없는 탕수육. 여러분 예, 소스만 있는 거예요. 소스만. 자 밥은 절대 안 먹습니다. 자 육식을 좋아하는 김어준 총수도 유일하게 예, 먹는 고기는 바로 누룽현미밥입니다. 자 약은 약사에게 누룽현미는 딴지마켓에서 여러분 누룽현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시대 필수품 케어덴 이거 사용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이를 안 닦는 제 아들이 이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닦기 싫으면은 이거 네 리체에 케어된 4D 전동 칫솔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바쁘면 치아 관리가 힘들지요. 치과 갈 일이 있더라도 미루고 못 가게 되는 현실. 또 가면 욕먹을까봐 예, 비난 들을까봐 치과에 못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평소에 치아 관리 잘하면 그런 걱정 왜 합니까? 케어되는 세상에 없던 기술로 만들어진 전자동 칫솔입니다. 회전과 좌우 운동을 동시에 하는 칫솔모. 치아에 닿는 순간 칫솔모의 회전력에 의해서 자동으로 깊숙한 곳까지 들어갑니다. 치아와 치근 부위에 칫솔모가 닿아서 플러그를 세정해주고 잇몸 마사지까지 해줍니다. 또한 기존 칫솔로는 놓치기 쉬운 치아 사이의 이물질을 쉽게 제거하고 사랑니의 끝부분까지 깔끔하게 세정해줍니다. 자,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없던 기술, 시대를 앞선 칫솔, 네. 리체 케어된 4D 전동 칫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10시 5분 103.5MHz 예, SBS 라디오 김용민의 정치쇼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인 게스트는 포스코의 내부 고발자 PD수첩에 나오셨던 분이죠. 잠깐 나오셨던 분이죠. 예, 예. 블랙하우스에서도 나오셨던 정민우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여러분들 처음 와보셨죠? 네. 네, 처음 와봤어요. 네. 그렇겠죠. 네, 네,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네. 대기업 내부 고발자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포스코. 잠깐만, 그 입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93년. 93년 우리 권호준 총수는 잘 기억이 안 나. 94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야. 포스코 빌딩이 언제 썼죠? 빌딩 성게 96년에. 그럼 그때. 아이고, 호배시구나. 빌딩 썼을 때 첫 입사했으니까 곧 나왔지 근데. 그 오늘 모신 이유가 그. 이제 각하가 들어갔는데 그건 용돈에 불과하고 진짜 공과금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양반 입장에서 공과금 수준이에요. 그 수도 요금 수준에 100억. 그렇지 100억 공과금이에요. 진짜 드신 거는 아직 털급도 나오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해먹은 유형 중에 자원외교 유형 들어봤죠? 또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농협 이거 프로토타입이다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털어먹었다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하고 이렇게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권을 혹은 돈을 해외에서 받아먹은 거 이런 거 있어요. 그중에서 기업을 털어먹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포스코입니다. 이게 포스코 케이스를 이해하고 연구하면 아 이렇게 해먹었구나.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해먹었겠구나. 그런 유형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생생한 건 한 건을 PD수첩에서도 했고 그리고 블랙하우스에도 했고 저희도 지난주에 잠깐 다뤘죠. 네, 그 사건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내부자시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건들은 없는가 그리고 그 돈은 어디 갔는가 도대체 그 얘기를 이제 하러 아직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죠. 그 어디 갔는가 하는 거는 본격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네, 네. 재밌네요. 마적대와 포스코. 마적대 이게 그 포스코 계열사 사장이 나중에 이 이명박이 해먹을 보고 마적대가 해먹었다고 다 덜어먹었다 그렇게 표현했었거든요. 네. 마적대가 와서 다 해먹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도대체 어떻게 이거 그 마가 마적대 할 때 마인가요? 마적대 감사합니다. 이거 웃어주셔서 저희는 절대 안 웃어줘가지고 아니 생각보다 싱크로율이 정말 좋으세요. 자 포스코는 우리가 저수지 했는데 아,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요지예요. 다스는 이명박이 자기 회사를 자기 회사라고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자기 배를 불린 케이스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포스코는 어떤 케이스냐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국민 기업이고 출발은 민족 기업이죠. 공기업인 걸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문의는 민영기업이고 실질적인 지배구조, 뭐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성격 모두가 공기업이에요. 아. 네, 그리고 멤버들 역시 거의 뭐 공무원과 비슷한 순한 토끼들이시고요. 아마 제가 포스코 50년 역사에서 최초로 나온 내부 고발자일 겁니다. 오. 네. 될 겁니다. 한마디로 크렘린이군요. 크렘린 같은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박태준이라는 분을 아시죠? 예예. 예. 그분에 대해서 옛 사위가 미안하다. 네. 고승덕 씨. 그렇죠. 자식이 많다 보면 예. 이상한 애들도 나오게 됩니다. 예. 옛 사위. 네. 제가 얘기해 볼게요. 네. 제가 포스코를 잠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저하고 참 안 맞았는데 나중에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갔어요 그때. 포스코는 자부심이 굉장한 자기 자부심. 우리는 국가의 중추야. 이런 자부심이 그때 당시 똘똘 뭉쳐있던 것이었거든요. 우리는 전 세계 최고야 이런 거. 아무도 우리를 못 이겨. 이런 자신감과 실제 그런 실력도 있었고 돈도 많았죠. 네, 맞아요. 그런 자부심이나 혹은 그렇게 쌓아온 실적을 한 방에 다 보낸 거죠 지금, 그죠? 한 방에 보냈죠. 한 방에 보냈어요. 그 MB. 다 털어먹어서 MB가 다 털어먹어서 마적대처럼. 마적대라는 표현은 포스코 계열사 사장이 한 거예요. MB가 네. 마적대처럼 다 털어먹었다고. 네. 그분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잘하시는 분이신데요. 오. 너무 적절하게 표현하셨어요. 마적대라는 게 한번 훑고 지나가면 그 말에 남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훑고 지나가고 불도 지르고 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분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똥도 싸고 간 것 같은데요? 불도 지르고.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 마적대 M을 위시한 그 두모. 이 와서 불을 다 지르고 간 덕분에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라는 틀 안에서 화초처럼 저희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아까 이제 우리 총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는 포스코 그 멤버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고 산업에 그렇게 교육하고 들어갔고 네.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교육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교육에선 발이 떨어져 있는 약간의 그런 면에서는 아웃사이더였는데 그래도 저 같은 아웃사이더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는 정말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경영자만 만나면 좀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정준영 말년이 되니까 회사에 돈이 없대요. 정준영이 누군지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릴게요. 정준영은 포스코 박태준 회장부터 쭉 이어진 회장 중에 가장 양아치스러운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 혀를 낼름거리는 모습을 보면 M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저희 포스코 정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포토타임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맨날 혀를 낼름거리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천박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M에게 초이스를 받죠. M은 포스코를 너무 잘 알았어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 M의 그 재산의 시작이 되는 도곡동 땅을 포스코에서 사주죠. 아 그렇죠. 예. 포스코 김만재 회장 때 M이 직접 와서 부탁한다라고 그 국정감사 문서에 다 나오죠. 이건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국정감사 문서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랬던 포스코, M은 또 포항 출신이잖아요. 자기 고향에 있는 기업이고 어릴 때부터 포스코 내 고향은 오사카다. 저 오사카 상이시죠. 어떻게 그게 오사카상이 우리 대통령이 됐는지도 참 의아스러운 일이지만 그분이 아마 그분 입장에서 모든 걸 보면은 이름 명쾌한 것 같아요. 포스코가 어떤 데인지 너무 잘 알고 저 안에 돈이 많이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그분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려면 회장만 내가 알아서 초이스해서 넣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박태준이라는 분은 그 창업자예요. 포스코의 창업자. 그분도 이제는 나이 들어서 힘이 없고 그 상태에서 정준영이라는 사람을 MB가 자기 또 하나의 집사가 있어요. 박영준. 그저께 소환되셨죠? 예. 지식경제부 차관 지냈고 이상득의 15년 보좌관 지낸. 박영준 그분을 그런 식으로 소환하면 안 돼요. 그분은 정말 제대로 들어가셔야 될 분이고요. 오늘 우리 M께서 소환되셨잖아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게 그분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한 케이스만 보셔도 이건 한 케이스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포스코 안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큰 플랜을 잡으시고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흠결이 무지 많은 양아치 같은 정준영을 박영준을 통해서 포스코 회장으로 만듭니다. 흠결이 없으면은 지멋대로 할 수가 있어요. 통제가 안 돼. 왜냐면 난 깨끗하니까. 난 뭐 털어서 나올 게 없으니까. 근데 흠결이 많은, 약점이 많은 사람을 갖다 앉혀야 핸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양아치를. 예, 정준영 씨 이 방송 보면 저 고소하겠네요. 고소해. 현피 한번 뜨자고. 저기 저 포항에서. 자, 네. 돈을 다 빼먹었다. 네네네. 자, 요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죠. 3조라는 건데 간비가 2008년 2월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부터 포스코는 희한하게 대우 계열사들을 계속 매입하는 걸 진행해요. 대우 계열사 매입이요. 그 전에 M&A를 했었습니까, 포스코가? 그 전에 포스코는 M&A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이에요. 철강이라는 산업 자체가 예. 중후장대 산업이기 때문에 예. 포스코는 항상 보수적이었어요. 항상 네. 모든 게 모든 면에서 보수적이에요. 네. 총수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저는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감옥인가? 네, 진짜 그런 면이 있어요. 진짜 그렇죠. 사람을 쫙 옥죄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곳이죠. 근데 2008년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때 회장이었던 이구택 회장이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 검토하면서 포스코 안에 있는 실탄을 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동희 재무담당 본부장이 보고하기를 지금 당장 현금이 8조고 2, 3일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게 5조, 13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2008년에 기업 안에 13조의 돈을 갖고 있는 기업은 정말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있을까요? 쉽지 않죠. 네. 네. 돈은 더 많았어요. 정준영 첫 해, 둘째, 셋째에는 영업이익이 매년 5조 이상씩 났어요. 5조 이상. 언카운터블한 상황이에요. 어떤 돈이 날아가는지. 자, 여기서 지금 총수님 얘기하시는 산토스 CMI하고 EPC 에퀴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네. 산토스 CMI고 EPC 에퀴터스를 포스코가 아니라 포스코건설한테 사게 해요. 보통 비리를 저지를 때 몸통이 저지르는 일도 있지만 새끼한테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패턴입니다. 산토스 CMI 인수 검토했던 담당자들은 100억도 안 되고 이거 도저히 가치가 없는 회사다. 이 회사는 에콰도르에 있어요. 참 멀리 있죠. 에콰도르. 이거를 인수하면 안 된다라고 포스코건설 이사회에 보고하고 첫 번째는 부결됐어요. 근데 다음에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800억에 인수해. 금액이 떨어지고 그런 오다가 오면 밑에 사람들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아요. 진행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건설 혼자 들어가지 않아요. 포스코 엔지니어링이라고 대우 엔지니어링을 인수한 게 있어요. 이 둘이 산토스를 산다라고 했는데 이사회에는 그것만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800억에 산다고 했는데 산토스에는 250억. EPC라는 회사를 이사회 보고도 안 했던 회사를 550억에 샀어요. 사실은 EPC를 산다고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죠. 실제로는. 그러죠. 네. EPC가 왜 중요하냐. 자, 산토스라는 회사가 있고 EPC는 옆에 붙어있는 완벽한 페이퍼 컴퍼니예요. 산토스는 에콰도르 회사고 EPC는 영국 법인입니다. 근데 이 사는 과정에 굉장한 일이 생기죠. 살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800억이 사잖아요. 둘을 300억을 수수료로 EPC에 쏴요. 보통 이런 기업 거래에는 수수료가 있어요. 근데 에버리지 5%고 많아야 8%예요. 근데 800억에 300억이 수수료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그런 경우가 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로. 아니 무슨 저기 수입인지 가격이 뭐 이게 몸통의 가격보다. 수수료가 300억이면 산토스 CMI 가격보다 비싼 거야. 산토스 CMI가 250억이었으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그 EPC가 굉장히 중요한 구매 대상이고 또 하나 수수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수수료가 EPC에 보내니까 당연히 영국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이 돈이 스위스로 흘렀다는 거죠. 아이고, 뭐 대략 그림이 다 보입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뭐 딱 여기서 그림이 보이네요. 각이 나오시죠? 예? 네, 각이 나오죠. 각이. 예, 각이 나옵니다. 네, 네, 네. 이걸 실행하고 난 지사장이 너무 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포스코 출신이 아니고 다른 회사 건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현대건설? 그런 데서도 현대건설? 네네네. 근데 거기서도 이런 회계망측한 일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 나를 본국으로 불러달라고 하고 본국에 오자마자 난 빨리 집에 가겠다라고 해요. 이렇게 조바심 내고 집에 간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이런 매매를 했잖아요. 근데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요. 그 다음에 EPC에 2년간 토탈 들어가는 게 이제 증자 등등을 해서 600억이 들어가고요. 매각 직전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800억, 대략 780억 정도를 증자를 해요. 매각 직전에. 2달 전에 증자를 하고 그리고 매각을 합니다. 산토스는 68억 원에 만든 지 8개월 된 80만 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IAA라는 에콰도르 회사한테 판매를 하고 EPC는 땡원에 처리를 해요. 근데 이 EPC를 확인해 봤더니 네.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네. 지금 550억에 산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직원이 한 명도 없어. 직원이 한 명도 없고 영국에 있는 주소에 갔더니 사무실도 없어요. 주소만 렌탈해서 빌려주는 그런 형태로 있는 완벽한 페이퍼 컴퍼니인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2년간 600억, 팔기 전에 800억을 투자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총 얼마를 투자를 했고 나중에 받은 건 팔아서 받은 건 얼마나 됩니까? 네. 간단하게. 네. 토털리 들어간 건 산토스와 EPC의 재무제표상에 드러난 돈만 1,800억 원이 들어가요. 1,800억. 네. 네. 그리고 처리한 가격은 68억 원. 1,700억 원 이상이 손실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라진 거야. 예? 사라진 거라고. 사라진 거지, 사라진 거. 네. 손실을 본 게 아니라 사라진 거지. 그렇죠. 누군가가 잘 드셨겠죠. MB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MB가 지주머니에 넣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네네. 분명히 그렇게 추론이 되죠. 그분이 아닌다면은 이 큰 판을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포스코가 산토스를 사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어요. MB맨인 최시중이 에콰도르에 떠서 그게 2009년 6월쯤 됐을 거예요. 그 잠시 최시중 성대모사를.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입니다. 예, 엄마 이 씨발. 네네. 최시중 목소리를 몰라서 그런데 정말 똑같습니다. 제가 하면서도 정말 이건 진짜 싱크로율 100%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SD가 또 3개월 후에 에콰도르를 방문해요. 그들이 말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그때 천안함 폭침이 일어나요.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에콰도르가 좌파 정권이니까 좌파 정권의 그 지지를 얻어야 한다라는 게 그들이 거는 명분이었어요. 그들이 뭐 그렇게 국가를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콰도르로부터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다라는 멘트를 따내기 위해 이상덕 씨가 한 거예요? 네네. 그렇게 내세웠다고.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에콰도르가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영향이 있다고 명분을 그렇게 내세웠어요. 그렇죠. 황당무계한데 그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에콰도르에 가서 에콰도르에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고. 네네네. 예. 그렇게 저도 말이 안 되는 소리, 저도 말이 안 되는 소리. 정말 이거는 뉴스타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총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에콰도르가 선언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세계 지형에 도움이 될 것이며 말이 안 되죠. 이유를 그렇게 대고 에콰도르 가서 그렇죠. 저걸 사야 된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3개월 후에 2009년 9월에 에콰도르 대통령이 한국으로 답방을 옵니다. 답방을 와서 한국 기업이 산토스를 사달라고 그래요. 얘기가 된 거지. 가서 이거를 사달라고 우리한테 요청해라 라고 얘기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2011년부터 저 프로세스가 이어졌던 거군요. 그 전에 이제 에콰도르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전에 이상덕 최수진이 가가지고 왜 갔냐. 천안함 지지를 얻기 위해서. 네. 이 개구라 씨발. 하여튼 이유는 그거예요. 예. 공식적으로. 그러고 보니 황당하잖아요. 그런 이유로 갔다가 에콰도르 대통령이 오는데 요걸 꼭 찍어서 사달라고 그런다고 요걸. 네, 사달라고 그러면 엄청 큰 걸 사달라고 하던가. 명분을 만든 거죠 이렇게 짜맞춰서. 만들고 나서 근데 실제로 얘를 800억에 산다고 그랬는데 얘는 250억이고 얘가 550억. 그 중에 수수료가 300억. 그런데 에쿼티스는 여기를 550억에 샀는데 직원이 한 명도 없고 주소도 없고 아무도 없어. 빵원이야 빵원. 활동이 아무 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 네네, 그렇죠. 그리고 팔기 직전에 또 800억을 투자해요. 그리고 빵원에 팔아요. 네네, 빵원에 팝니다. 빵원에 이거 보면은 미친 짓이잖아요. 그냥 보면 완전 미친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콰도르에 지사장이었던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돌아왔는데 자기 잘릴 줄 알았더니 부사장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부사장 시켰고 또 이 과정이 이제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다시 산토스를 매각을 하잖아요. 매각하는데 그걸 산 사람이 도밍게스인가 하는 사람이에요. IA라고 아까 말씀드린 만든 지 8개월에 자본금 80만 원짜리. 그 사람이 원래 산토스의 원소유주예요.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한 거죠. 잠깐 네. 몇 년 회사를 빌려줘. 사실상 돈 좀 떼줄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80만 원짜리 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요 돈 68억을 받은 거예요. 네, 네. 원래 주인이. 네. 아, 씨발. 근데 이 십새끼 감옥에서 나온 날.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둘 거야, 이 개새끼야. 근데 참 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 패턴을 꼭 보셔야 돼요. 여기 처음 사면서 일어나는 거, 수수료 가는 거, 중간에 이제 회계 조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PC는 페이퍼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엔, 제가 포건포엔이라고 할게요. 포건포엔이 부지런히 EPC에 뭔가 비즈니스가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상 신고를 해요. 레코드를 만들어놨는데 레코드 만드는 것도 좀 머리를 많이 쓰지 성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포건포엔, 포스코가 EPC에 대한 재무제표가 똑같아야 돼요. 각자 중구난방으로 만들고 포엔은 2013년과 12년과 13년에 EPC 손실을 마이너스 1,100만 원으로 2년 연속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팔 때도 웬만하면 다른 사람 구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했던 애랑 또 하고 너무 성의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게 저는 참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아니 사기를 치고 좀 성실하게 사기를 쳐야지 이 씨발 그거 사기 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 이게 수사가 된 적이 없었습니까? 아 지금까지 수사된 적은 없고요. PD수첩 방송 지난달 말이죠. 28일 날 방송하고서 3월 2일 날 바로 고발장을 넣었어요. 이 고발장이라는 건 솔직히 사정기관이 자신 있게 움직이도록 퍼포먼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 예. 밖에서 이제 돕는 퍼포먼스를 했죠. 네. M은 그렇게 스케일이 작은 분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총수님 그 얘기하셨죠? 국내 뇌물 100억? 이분한테 100억은 껌도 아니에요. 껌도 아니에요. 근데도 뭐 그 삼성이 소송 비용 대납해서 40억 중에 30억 됐고 10억 남았는데 그거는 있잖아. 예. 작은 돈, 큰 돈들을 다 공평하게 대하셔서 그런 거야. 단 한 푼도 허투루 보시지 않고 그런 거지. 하지만 사이즈가 작은 푼돈이라고 진짜로. 아... 공과금이야 공과금. 그 10억 정도면은 바닥에 떨어진 한 10원 동전 정도의 그렇죠. 의미겠네요. MB한테는 반드시 허리를 굽혀 주무셔. 자, 이분의 스케일대로 오픈을 해드려야 돼요. 이분의 스케일대로. 그러면 정말 포스코에서 나와야 돼요. 이분이 얼마나 스케일이 크신지는. 낱낱하게 모든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것만 해도 1,000억이 넘는데 이제 MB가 다 먹은 거라고 드러나면 MB는 뭐 사실 네. 이제 근데 재미있는 건요. 네. 산토스에 나온 금액 요거지만 포스코 건설에서 산토스에 계속 운영 자금이라는 걸 보내줬어요. 아하, 예. 그게 솔직히 최소 1,000억대예요. 최소 1,000억이고. 아, 더블. 그렇죠. 내부자는 3,000억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거는 낱낱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산토스, 에콰도르의 본사를 가지고만 그 정도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에미 산토스와 EPC를 왜 들여다봤을까요? 얘네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산토스는 에콰도르의 본사가 있지만 중남미의 지사가 쫙 뻗어 있는 곳이에요. 예. 거기서 더 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지금 브라질 사정당국이 3말 4초에 오픈하실 거예요. 저는 3말 4초. 예. 요 말씀 뭐냐면 중남미 전체에 지사가 있대요. 여러 군데서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여기를 베이스로. 예. 아니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자원 외교 관련한 비리 의혹 살펴봤는데 이게 다 MB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아 물론 MB가 추측이 돼서 이루어진 저겠지만은 선수들이 붙었지 다들. 선수 당연히.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라고 보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MB면 천놈 되지. 네, 안녕하십니까. 아, 새끼들은 다 딸려 들어가게 돼 있어. 이상주 이지영일까? 걔네들 역할 그러니까 이 MB 비즈니스는 네. 격벽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격벽처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아. 바에 의하면 요쪽 덩어리는 얘네만 알고 저쪽 덩어리는 얘네만 알고 그런데 그중에 거의 유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가 이지영. 해외에서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이나 삼성과의 거래는 저는 이상주 사회를 의심합니다. 아, 예. 네. 그렇게 최종 수금단에 있는 아이들이 따로 있고 나머지는 각각 빨대를 대가서 쭉쭉쭉 빨아대는 거예요. 근데 그 각각은 옆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제가 여태까지 알기로는. 이지영을 반드시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족칠 거야 이 새끼야. 이지영이 네. 이 집안의 브레인이죠. 이 집안의 브레인이고 지금 총수님 얘기하신 대로 각 거점별로 거점 우두머리를 뒀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MB가 마스터시고 그 밑에 조직화된 팀이 움직이는 거죠. 그거는 최순실에서도 패턴이 똑같아요. MB 패턴과 최순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최순실은 너무 구멍가게처럼 했고요. 최순실도 팀이 있어요. 여기는 글로벌하게 했어요. 그렇죠. 글로벌하게 네. 제대로. 네.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포스코에서는 이게 투자 실패다 뭐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죠. 네. 그럼 투자 실패였다면은 그 관계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따른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관계된 사람들 모두 다 승진을 했습니다. 모두 다. 아... 초기에 했던 조땡땡, 윤땡땡 다 승진했고요. 그들은 어제 조땡땡으로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자, 조땡땡, 윤땡땡은 다음에 포스코의 부사장, 계열사 사장으로 다 승진들을 해요. 승진들을 하고 그중에 한 명은 포스코로 복귀할 때 유독 산토스 자료만 다 챙겨서 갔다는 게 비서의 증언이에요. 그 정도로 괴로웠던 아이템이고 관리해야 되는 아이템이기도 한 거예요. 너무 티나게 해서. 너무 티나게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픈이 된 거고 전체 패턴이 다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죠. 전땡땡이라고 있으세요. 전땡땡이 이분은 대우인터 인수, 성진지오텍 인수, 정준영이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원짜리 기업을 1,000원에 사는 거예요. 그 인수를 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 만약에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보내야죠. 그리고 구상권도 청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은 전땡땡은 그 2015년 검찰 수사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는데 우병우의 대표적인 기획 수사예요. 우병우 라인이. 최윤수가 우병우 라인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최윤수 국정원 기조실장인가요? 네. 국정원 2차장 했죠. 2차장, 네. 그 전에 중앙지검 3차장을 해요. 우병우, 최윤수, 그 밑에 특수부장, 조땡땡. 요 라인이 대표적으로, 이거 이렇게, 얘기가 너무 깊어지니까 그냥 쓱 갈게요. 그때 정준영과 함께 세트로 들어간 게 전땡땡이에요. 갔는데 전땡땡과 정준영이 수사를 그렇게 거지같이 하고 기획수사로 끝냈는데 무슨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2심까지 무죄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랬는데 전땡땡을 바로 포스코, 포건에 자문으로 발령을 내는 거예요. 자문만 돼도 최소 2억대 이상의 연봉이 나와요. 오. 그죠. 그런데 이 전땡땡을 최근에 권호준 현 회장이 어떤 식으로 발령을 내냐면 한국철강협회라고 있어요. 철강협회. 우리나라 철강협회 회원사들이 다 모이는 그러니까 한국철강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 전무로 발령을 내요. 전땡땡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정준영, 권호준의 9년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위에서 오다 내린 대로 충실하게 역할 잘한 사람들, 그에 따라서 보상받은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 외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가 아니라 해외 투자를 70건 정도 했는데 절반 정도가 이런 식의 자원 관련이고 네네. 그 외에 이런 산토스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아, 엄청나게. 네. 네. 그걸 통해서 비슷한 구조로 돈을 다 빼먹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튼튼했던 돈이 많던 포스코가 거덜이 난 거예요. 네네. 돈이 없죠 요즘. 돈 없죠. 돈 없어서 그 작년에만 해도 지금 뭐 실적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우량 채권들 자산들을 팔았어요. 그 KB 같은 경우 그런 주식들은 포스코 미래를 위해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매각하고 하면서 X를 올려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빌딩들을 팔았어요. 그 빌딩도 제값을 받고 팔면 아무 말 안 하죠. 자, 정준영 때는 10원짜리 기업을 1,000원에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권호준 시절에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1,000원짜리를 10원에 팔아요. 공정하지 않은 거래들은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조만간 저희는 또 고발을 할 겁니다.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이에요. 송도사옥 매각은 MB부터 시작해서 최순실 박근혜까지 이어지는 게이트예요.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지금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해외 투자 70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권호준이 회장되고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해외 투자 아이템들. 권호준도 같은 라인이에요. 예. 예. 네. 70건 정도 리스트를 추려요. 이게 정말 세서는 안 될 아이템인 그 자료였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순간 게이트가 열렸고 저는 우연하게 그걸 봤어요. 봤죠. 근데 그중에 물론 자료도 갖고 있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걸 들고 나오지 못했다는 게 지금 참 안타까워요. 제 머리에만 있죠. 그 70건 중 절반 이상이 자원 관련 투자였던 거예요. 그때는 자료를 봤을 때 아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템들이 많지? 물론 저는 포스코 안에 있을 때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뭐냐면 지금은 포스코가 저를 뭐 완전 마녀, 또라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구택 회장 말년에 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이상하긴 한데 훌륭한 여성 인재라고 유학을 보내줬어요. 저를 돌아와 보니까 회사가 이제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죠. 완전히 오니까 회사가 미친 것 같았어요. 정준영 2년 차인데 딱 오니까 모든 부서가 해외 이상한 회사, 이상한 나라들이랑 MOU를 하고 1,000억대 투자는 돈도 아닌 거예요. 누구랑 1,000억에 투자하겠다. 뭐 그런 투자가 매일매일 뉴스가 터져 나오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아이템들 중에 실제로 실행된 것들을 모으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토스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그 이루어진 패턴이 전부 다 나온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허술하죠. 회계 숫자 해놓은 거나 원래 팔았던 애한테 다시 사게 하고 하는 이 허술함이 뭐냐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신경 쓰기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해외에서 이루어지니까 니네들이 알겠어? 하는 그런 방심도 있죠. 그래서 그중에 제일 큰 덩치가 대우인터를 3조 4천억에 인수하는 거예요. 캠코한테서. 메릴 린치는 어떤 관계입니까? 메릴 린치가 그 이지영하고 뭐 이제 김백준 아들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김백준, 김영찬이 메릴 린치에서 이걸 담당했고요. 김영찬도 꼭 봐야 할 중요한 인물이죠. 그렇죠. 김영찬이 메릴 린치 팀에서 대우인터뿐만 아니라 하베스트 날도 했죠. 아, 이 새끼들 다 헤쳐먹었네. 개새끼들. 이 시부랄 놈들 아닙니까?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정도면은. 김백준의 아들은 최소한의 저럴 때 등장해요. 기업 가치 산정하고 기업 사고 팔 때 쑥 등장해주고 이 돈을 팔게 그러니까 정당성을 보여주는 역할. 그렇죠. 이거는 이 정도 가격에 사라 팔아라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기들이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외부의 평가기관이 등장해서 요 돈에 사세요 할 때 우리는 메릴 린치를 통해서 이런 감정가를 받았다 하고 내밀 보고서를 만들어주죠. 네. 그리고 네. 돈 벗고. 자, 이 감정가 자체가 참 문제가 많은데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전에 SK가 대우인터 인수를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대우인터 인수하면서 대우인터가 갖고 있던 자산 중에 가장 큰 게 교보생명 주식이에요. 교보생명 주식을 감안해도 대우인터 2조는 너무 과한 비용이다. 우리는 대우인터 가치를 상사의 가치를 뭐 3천억 정도도 안 본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안 샀어요. 근데 포스코는 그거를 3조 4천억에 사주죠. 메릴 린치한테 수수료 3%만 적용해도 1,000억이 가요. 만약에 8%를 적용하면 얼마죠? 한 26억 가나요? 2,600억 하나요? 가죠? 그런 수수료가 가죠. 근데 이렇게 큰 거래는 뒤에 이면 계약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얼마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계약서를 까봐야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거고 네네. 돈을 해먹는 방식이 이제 네네. 10원짜리 이게 어쨌든 90원 어디 간 거죠. 네네네. 그리고 그렇죠. 여기도 90원이 또 어디로 사라진 거죠. 네네. 네. 자, MBSD 박영준, 정준영과 권호준은 MBSD 박영준 퀴즈죠. M의 퀴즈들이고 특히 오늘 아주 재밌는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저희가 늘 쫓고 있던 거였는데 박영준의 사무실이 대치동 포스코 센터 안에 있다. 어떤 기자분이 제보가 왔는데 그때 박영준 사무실이 센터에 들어올 때 계약했던 계약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아예 MB 지부를 포스코 센터 하나 차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할 게 많았으면 지부까지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그 기사를 저희가 언뜻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가 사라졌죠. 그럼 누군가가 갖고 있을 텐데 했는데 드디어 그 계약서가 나왔고 MB 시절에 포스코 센터 안에 MB 지부가 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해먹었고 포스코그룹이 이 50조 정도 날아갔다는 겁니까? 총 합쳐보면? 네네네. 사라진 금액이 50조는 될 거다. 네네네. 네. 2007년 말에 포스코 차입금, 그러니까 대출금이 5조 4천억인데 2011년에 29조로 늘어요. 24조 늘죠. 포스코 자체가 현금이 돌고 있는. 자, 이게 포스코가 광자공이나 석유공이나 어디죠? 가스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MB 자원외교의 몸통이었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런 공기업처럼 자원만 하는 기업이었으면 이미 문 닫았어요. 근데 철강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비즈니스가 기본이 있잖아요. 계속 현금이 돌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 안이 얼마나 골마 터졌는지는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갔는지는 이 타이틀대로 언카운터블이죠. 어마어마하게 해먹었고 자 현재 이런 사실들이 터지면서 현재 포스코 내부 반응은 어때요? 아 직원들은 솔직히 그런 생각 저부터 그런 생각을 했죠. 그 많던 돈은 다 어디 갔을까. 그리고 권호준 회장이 들어왔을 때 박근혜가 아무리 닭 같은 여자라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가 만든 회사니까 포스코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 그래도 포스코에 대해서는 저 여자가 뭔가 하겠지. 그리고 저 여자가 권호준을 만든 줄 알았더니 그 멍청한 여자는 자기 아버지 회사에 회장 세우는 것도 아무런 권호준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권호준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라는 부분이겠죠. 단순히 최순실이 아니에요. 최순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측근에게, 자기 신복에게 내가 만든 공기업 인사 중에 권호준이 최악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최악? 최순실이요? 네. 아니 최순실이 최악의 인사라고 하면 말도 안 거 아닙니까?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거지. 아. 네,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게 뭐냐면요. 쟤는 지 거를 해먹는다고 정신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직계 아니라 이제 이어져 내려온 그렇죠. 해먹는 라인을 계속 타고 오셨던 거죠. 그렇죠. 예. 그 비즈니스를 계속한 브라더예요. 응? 브라더라고 봐야죠. 도감청은 뭡니까? 아 도감청은 뭐냐면 지금 포스코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그 북한의 5호 담당자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직원들을 철저하게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아 내부 고발을 못하게.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정보가 절대 못 새나가게. 물론 제 역할도 컸어요. 제가 들고 나오는 바람에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얼어붙게.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된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솔직히 저희 동료 선후배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도둑질을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포스코는 MB 정권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MB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계속되고 있죠. 또 지금 뭐 네. 정부가 나서서 이 주무르기엔 또 민간 기업의 허울을 또 쓰고 있는 것이고. 네, 민간 기업의 허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정부는 절차와 그 정당성을 굉장히 중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줄 수 있는 곳은 언론이 나서주셔야 돼요. 언론이 나서줘야 주셔야 되는데 지금 포스코는 그 언론 광고비에서 5대 메이저예요. 감사합니다. 포스코가 무슨 소비재 기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고비 5대 메이저로 꼽힌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크죠. 그러니 언론이 포스코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포스코가 만든 겁니까? 캔이요. 캔. 아 이게 알루미늄 캔이죠? 예. 아니에요. 아, 요 얘기를 잠깐 드리면 네이버 사실 이 포스코 문제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PD수첩에서 다뤘는데 다뤘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원래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챙겨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날의 검색을 그 다음에 뉴스나 그 프로그램이 일으킨 파장 이런 걸 접하고 다시 확인하잖아요. 근데 포스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명백하고 충격적인 사건인데 PD수첩이 포스코 2,000억과 MB 형제라는 제목에 아주 꼼꼼하게 탐사 취재된 PD수첩 방송을 합니다. 근데 이거 방송을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 다음날 아침에 포스코를 치면 포스코 홍보기사가 공격적인 경영, 화재 피해 어쩌고, 광주 화선의 스틸하우스, 저소득층 가정에 어쩌고저쩌고 쭉 기사가 안 나! 알고 보니까 포스코가 이거를 기사를 밀어낸 거예요. 기사를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쳐도 한두 페이지를 쳐도 안 나오니까 묻힌 거죠. 포털에 묻어버린 거죠. 자,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대기업,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 네이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예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연간 예산을 포털에 배정을 해요. 언론사에 배정하듯이 똑같이 포털에 배정을 하고 그리고 PD수첩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서 엄청 신경을 썼겠죠. 근데 PD수첩은 까딱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PD수첩의 그 멤버들 역시 MB에게 엄청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개인적으로 최송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그 흔들릴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MBC PD수첩을 택했고 최고의 전문가들로 세팅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건이 나오면 포스코는 어떻게 하냐면 이 단발건으로 또 네이버와 얘기를 합니다. 기사를 빼주는 광고? 기사를 빼준다기보다 이걸 방관하게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포스코는 또 어떤 준비를 하냐면 지금 총수님 얘기하신 이 낱낱이 기사들이 있죠. 이걸 실탄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코를 딱 쳤을 때 첫 화면에 PD수첩의 기사가 안 떠야 돼요. 뒷면으로 넘어가게 해야 되니까 실탄 기사들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파트너들이 있죠. 이런 거 잘 받아주는 파트너들한테 보내고 그 파트너들은 거기에 상응해서 또 광고비를 받겠죠. 그러면 이상한 기사들이 계속 이런 패턴으로 늘 반복이 돼 왔어요. 그럼 포털에서는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포털 역시 관리를 안 하죠. 그런데 포털과 또 거래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포스코 그룹의 SNS를 구축했어요. 그때 저는 안에서 포스코를 또 지키는 입장에서 연관 포스코와 관련되는 검색어가 부정적인 검색어가 안 뜨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특히 권호준 예를 들면 권호준 검색했는데 비리라는 단어가 옆에 뜨면 안 돼요. 그런 식의 관리를 저희가 포털과 직접 거래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작업을 해주는 에이전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에이전시들하고 거래를 하죠. 그러면 그 에이전시들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포털이 이 모든 상황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알면서도 선별해서 기사를 내리는 작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예 관리를 안 할 거면 구글처럼 손 놓고 있던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본인들이 취사 선택은 또 하죠. 그럼 취사 선택을 할 거면 이런 이상한 플레이를 하는 매체들 자기 포털에 등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정확한 매체 관리 기준을 갖고 있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면서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받고 포털의 힘으로 이상한 기사들을 막 보여주고 그중에서 또 만약에 포스코가 예를 들어서 현 정부에 타격을 주는 뉴스였다면 재빨리 골라놔서 딱 알렸을 거예요. 오페 이게 아무리 쏟아져도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할 땐 모른 척하고 필요할 땐 끄집어내서 올리고 몰랐다고 해도 아예 몰랐다고 하면 자기가 없는 거예요. 지들이 이런 중요한 포스코 관련 뉴스가 터졌는데 화재 피해 어쩌고 스틸하우스 어쩌고 이런 뉴스에 뉴스같이 밸류를 측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 자기들은. 그러면 골라서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몰라도 안 되는 거고요. 알았으면 더 큰 문제인 거고요. 알았지 그때 당연히. 여기도 이제 네이버가 등장한다 이거예요. 예. 한마디로. 네. 예. 포스코의 역대급 양아치 정준영이 이제 회장이 될 때 안철수 사회이사는 정준영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희망입니다. 그런 말은 꼭 안 했지만 그 굉장히 지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그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포스코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들, 수구부패인들의 정체와 그들 간의 역학관계, 권력관계가 굉장히 낱낱이 보여요. 그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안철수가 그때 이사회, 포스코 이사회 멤버였고 사회이사였어요. 그때 멤버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계셨어요. 두 분의 행보가 굉장히 대비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 2월이었죠. 그때 회장을 선임하는 이사회가 열려요. 후보를 확정해서 주총에 올려야 되니까 주총 안건 이사회가 열리는데 당시 회장이었던 이구택이 원래 회장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는 정준영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압박을 받아서? 그렇죠. 압박을 받았으니까 네가 확실하게 역할해라고 얘기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저는 정준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준영과 경합을 했던 윤석만 당시 사장은 자기가 박영준한테 물러나라는 그리고 이동조라는 포스코에 도시락 납품하던 업체가 있어요. 도시락 납품하던 업체가 박영준의 오랜 스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준영 시절에는 아주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압박을 받았다는 걸 오픈을 해요. 그런 어수선 상황에서 되니까 정준영 쪽으로 표가 안 몰리죠. 박원순 사회이사하고 허성관이라고 참여정부 때 행정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하셨던 분이죠. 예. 그분들은 끝까지 우리는 찬성 못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그 안철수는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 첫 번째, 두 번째 진행이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안철수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준영이 4대2로 회장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안철수가 그때 끝까지 버텼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의 행보가 더 가관입니다. 2008년에 이제 정준영, 2009년이었어요. 2009년 2월 27일 주총에서 이제 정준영이 회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박원순 시장은 사회사를 사퇴해요. 사퇴하고 허성관 이분의 행적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안철수 사회이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2010년에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 돼요. 의장. 네. 그런데 그럼 안철수가 포스코 이사회 의장일 때 포스코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아까 말씀드린 대우인터 3조 4천억 원 매입, 성진지오텍 부채 비율 1,600%의 회사를 1,600억에 삽니다. 그리고 계속 증자를 해서 지금까지 성진지오텍에 들어간 돈이 1조예요. 그리고 이 썩은 회사를 우량회사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직원을 1,100명 이상 잘라내는 상황이 되고 상장 폐지도 됐어요. 아이고, 야, 이 양반 큰일 날 양반이네. 네, 그런 회사가 다 인수 승인을 안철수님께서 다 방망이를 두드려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우리 대선 때 문제 제기를 왜냐하면 포스코라는 기업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안철수가 하는 행보를 보면 이 사람의 색깔이 다 나와요. 그 MB 시절에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 됐다? 과연 이 사람은 그때 그 M과 등등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했고, 그렇죠? 그 이사회 그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너무 많지만 그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이 대선에 나왔다. 그래서 그때 모 의원이 안철수 네거티브 공격을 하셨죠. 포스코 이사회 의장일 때 당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해명해라. 박범계 의원이. 예. 네, 박범계 의원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땠냐면 포항에서는 박범계 의원의 인기가 치솟았어요. 정말 치솟았어요. 저분이 포스코를 제대로 아는구나. 저분이 뭔가 해주시겠구나. 네, 요즘 조용하셔가지고 굉장히 실망들이 많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그렇게 소리 지르더니 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안철수 그분이 포스코에서 했던 행적 그거 하나만 봐도 그분의 정체 아이덴티티가 나와요. 뭐 말씀드리기. 아유, 재밌으셨죠 여러분? 질문 잘했죠? 네. 앞으로 각하는 이제 불려갔고 불려간 건만으로도 못 나와요. 못 나오는데 불려간 건의 액수들은 공과금 수준에 완전 진짜 공과금. 네? 공과금도 안 된다 사실은. 우리 공과금 부담스럽잖아요. 각하한테는 이거는 정말 잔돈이에요. 잔돈. 잔돈이고 진짜 돈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진짜 돈의 줄기 한 줄기 큰 줄기가 포스코에 있는 겁니다. 진짜 묻어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계속해 나갈 텐데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요. 왜냐하면 그 내부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주진우나 뭐 저가 어떻게 모아가지고 하는 얘기와는 완전히 또 다르거든요. 우리는 모아서 껍데기를 모아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고 하는데 여기는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가 요거 앞으로 한 2, 3회도 하실 수 있죠 내용이? 아 이거는 끝도 없이 스토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저희 모 사장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은 무한 식탐을 가지고 있다. 무한 식탐? 식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됐고 제가 요 얘기를 해드리면 또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국정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국정원의 아주 에이스인 분이세요. 이분이 MB 초창기 때 청와대에 들어간 거예요. 청와대 멤버들은 이제 국정원에서 오고 다 오잖아요. 이분은 굉장히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상사들이라고 있는 사람들, 비서관이니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국정원으로 돌아가겠다고 신청을 해요. 공무원들이 그러는 법이 없어요. 청와대 가는 건 그 사람들한테 굉장한 영전이에요. 돌아 나오면 다시 승진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정준영 당시 포스코 회장을 불러서 만나자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청와대 이러이러한 놈들이 계속 당신한테 뭐를 요구하고 지시를 할 거다. 따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대요. 이 공무원 입장에서 보니 얘네들은 나란 일을 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돈을 털러 들어온 애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간과한 게 있어요. 정준영은 걔네들의 똘마니예요. 똘마니를 데려놓은 애인데 그걸 모르셨던 거죠. 모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정준영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속으로 멍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거는 청와대 안에서 MB 정부 초창기 때 일을 했던 국정원 멤버의 얘기예요. 그리고 자원외교를 왜 MB가 내세웠는지. 자원은 사기치기 최고의 아이템이에요. 특히 해외 자원. 그 차원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길게 여러 방송, 여러 군데 안 되지만 짧게 출연하셨지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분이 자주 나올 것 같죠? 네. 자주 모실 겁니다. 오늘 첫 맛배기였고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를 시키는 건지 감금을 시키는 건지 내쫓아진 애들도 있다. 유별난 책임감으로 가르치는 학원. 다들 집에 가면 공부는 안 하잖아요. 주신 게임 아카데미. 한 달로 불만족시 수강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요즘 핫한 서비스인 팟캐스트. 누구나 팟캐스트를 만들고 들을 수 있는 파티를 소개합니다. 그럼 나만의 방송국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파티 앱을 다운받고 방송국 만들기 버튼을 클릭. 이후 개설하기만 누르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제 멋지게 편집된 방송을 올려볼까요? 각 항목에 정보를 입력한 후 올리기만 누르면 간편하게 완료. 나만의 스튜디오 파티. 지금 만나보세요. 전 대통령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이 전 대통령의 휴식을 요청하게 되면 수사팀이 짜놓은 조사 시간표가 어긋나더라도 중간중간 쉴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라고 경찰들이 죽수를 그래. 네.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투명한 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영상 녹화가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을 했고요. 거짓말할 때만 혀를 내밀죠.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국 대통령으로서 거짓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검찰 재판하는 거짓말입니다. 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그렇게 호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히 호칭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네. 야, 나는 전 대통령이 이거 때 촉수리 만그러더라 씨발 검찰에서. 기본주의라고 하더만 씨발. 이 아까 말씀드린 조사를 받는 거 아니야? 총수라고 불러줘야지 그러면.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야, 잘 풀리고 있어. 억지하지 마. 대단히 머리 많이 빠졌네. 아니, 나 이제 포트라인 영장 수사받으러 갈 때 복장이 바뀌잖아. 그날이 기일이라고 봐. 지금 가볍게 인사한 거잖아. 그만해, 이제.